김장하고 뭐 남은 배추하고 물어가지고 오늘은 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 썰어서 살짝 데쳐야 돼요. 살짝 삶아줘요. 자, 물 500ml에 소금 한 티스푼. 소금 좀 넣어야지 더 달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익혀서 조금 덮어서 찐 간장, 양파 4분의 1조 이렇게 네모로 썰었어요. 그리고 청양고추 3개 이렇게 조금 썰었고요. 3스푼, 4스푼, 식초 1스푼, 2스푼, 미실에 1스푼 이렇게 간을 보세요. 긴 거 좋아하면 조금 더 넣어도 되고. 다 넣자. 다 넣어. 그러면 식초 4스푼. 4스푼인가 넣었나? 아, 한 스푼 넣었나? 한 스푼 넣었어. 아, 한 스푼 넣었나? 넣었어. 몰라,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생각 안 나. 방금 했는데 생각 안 나. 부침가루 한 컵. 아린다. 물 한 컵. 이건 좀 멀게 돼야 돼. 좀 더 엿어야겠다. 50ml 넣었어, 50ml. 자, 무에는 조금 고춧가루 좀 붙여줘. 묻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떨어져서 잘 안 돼요. 무가 하나 주워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 그래, 그냥 이래가지고 그렇게 고구마 무친 것도 맛있어. 이게 야, 요즘 엘빈 음식이다. 그냥 이렇게 콩콩물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짧아서. 요즘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아이고, 요즘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그래 먹지 뭐. 건강 생각해서. 그럼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드세요 평상시에? 응. 거짓말 안 해요? 부추 전이 안 보여서 바꿨어요. 이제 보여. 어, 이제 잘 보여. 아유, 전도 굽는데 막걸리 한 잔 해야 되는데, 그쵸? 아빠 사는 거 줄게. 어? 한번 봐봐. 진짜? 응. 아빠 어제 막걸리 드시더라. 또 막걸리 꽂히겠나. 이거 한 잔 해야지. 그러나. 없어? 어. 그거 말고 문자게. 아. 있지? 없잖아. 아이고, 그새 다 됐었구만. 무전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노릇할 거예요. 소리로 맛있어 보인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오늘 겉바속촉뿐만 아니라 겉바속촉. 겉바속촉. 따라해봐. 겉바속촉. 겉바속촉? 속초 말고요. 속. 겉과 속촉. 겉과가 아니고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 속촉. 아, 겉바 촉촉. 뭔 촉촉이야? 겉바 촉촉. 촉촉이 아니라 속촉. 속촉. 어. 다 됐습니다. 뭐부터 말할 것 같아? 뭐부터 말해야 될 것 같아? 뭐부터? 어, 맛있겠네. 안 작았다. 안 먹고 나도 몰라. 이 카메라 위주로 좀 넣으실래요? 진짜 뿌려.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돼, 이거는. 맛있어. 이렇게 쭉쭉 찢어서 먹는 거야. 까지. 너무 크지 않아요? 크나? 찢어. 크게 한번 먹어보자. 찢어서 먹는 거야. 여기 속에 이제 양파지랑 이런 고추 이런 거 일로 먹으면 맛있지. 아따 맛있겠네. 이 까만 많이 안 넣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얇게 넣을게 있기 때문에. 달자. 엄청 달지. 맛있다. 옛날에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이런 게 생각난다. 약간 담백한데 약간 기름져. 그래서 맛있어. 그 전에 기름 그 있잖아. 그래, 그래서 이런 걸 얹어 먹는 거야. 맞지. 담백한데 양파. 그래서 맛있어. 그 알지? 모두가 다 아는 살찌는 그 맛. 양파지랑 먹을까? 정말 맛있어. 집에 이런 거 양파지 또 담기 귀찮으시면 장아찌 담았는 거 국물 곧 찍어 드시면 돼요. 장아찌는 다 집집마다 담으시니까. 무도 먹어볼까? 무 이걸 이렇게 구워 먹으면 감자 같아요, 감자. 완전 맛있는데? 응. 와. 배추전보다 더 맛있다. 어, 더 고소해.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그동안 배추 이걸 썼기 때문에 배추하고 무를 이렇게 또 콩고물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드시면 돼요. 삶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내주시면 그때그때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어린이들 간식에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아요.